털어놓기 힘든 고민들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돈 받고 팔려던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핫했던 고민 상담 앱, 나쁜 기억 지우개를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유저들의 개인정보와 고민들을 월 이용료 500만 원에 내놨다가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판매글을 내렸다네요. 거기엔 청소년들의 출생 연도와 성별, 위치는 물론이고요.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샘플 형태로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업체 측은 데이터가 한 건도 팔리지 않았기에 고민 내용이 유출되진 않았다라는데요. 데이터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약관에 적어놨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홍보만 믿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은 거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인데요. 글쎄요, 이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세계의 라이벌 삼성과 애플이 이젠 동반자가 됐습니다. 사실 삼성이랑 애플은 오랜 시간 경쟁했었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이 애플 디스하는 광고까지 냈었는데 협업이라니. 이번 봄부터 삼성 스마트 TV로 애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애플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이 유니크함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깨진 거죠. 애플 아이튠즈 무비, TV쇼가 삼성 스마트 TV 안에 들어가면서 애플이 출시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볼 수 있고요. 에어플레이2 기능 으로 애플 기기에 저장해놓은 콘텐츠도 바로 연동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두 회사의 협력 아주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 경제적인 이유들로 애플도 삼성도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의 협력이 서로 윈윈이라는 분석이 더 많아요. 애플은 자사 콘텐츠를 아이폰 소보다 더 많은 기기에 뿌릴 수 있으니 이득이고, 삼성에선 애플 유저들을 자사 TV로 끌어들이게 됐으니까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더니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싸우고 줄줄이 퇴장하고 회의시간 다 돼도 빈자리만 텅텅. 여기가 어디냐고요? 최저임금 결정하는 회의장입니다. 원래 매년 7월이 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대표들이 모여서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했는데요.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매번 논의가 쉽지 않았죠. 심의 기한은 넘어가고 결정된 후에도 후풍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확 바뀝니다. 정부가 새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의 차이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몸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개로 쪼개서 전문가들이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또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위해 결정 기준에 그해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기로 했고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 소상공인들을 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당사자 의견도 더 많이 반영할 거라네요. 이제 이 개편안을 법에 적용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차례인데요. 이번 달에 대국민 토론회도 예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자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알림도 항상 켜두시고요. 안녕!